이제 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네. 아, 벌써 3일째 아니야? 어? 아니, 그날 밤에 누가 휙 지나가는 걸 봤다면서. 아, 그놈 잡아야지. 완전 깜깜한 밤이었다니까. 자,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 그 감이 확 올 거야. 아, 아버님 뭐 젊었을 때 해병되셨다며. 아이고, 이걸 언제 다 봐? 이 동네 사는 젊은 남자애들이 어디 한둘이에요? 어? 지금까지 한 200명 봤으니까 앞으로 한 320명만 더 보면 되겠네. 자자자자 기운들 내시고. 어? 수고하십니다. 누군데 안 보러 들어와? 아, 예, 저 영산서 이재양 순경입니다. 그 담당 형사님한테 좀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. 어딜 보고 계셔? 화면 봐야지. 내가 담당 형사인데 왜? 아, 예, 다른 게 아니라 그 수사팀에 박혜영 경위님이라고 계십니까? 박혜영이? 처음 듣는 이름인데? 그 사람을 왜 찾는데? 그게 이상한 무전을 들어가지고요. 8차 사건이 현풍역 기찻길에서 벌어진다고. 이게 진짜... 너 지금 임마 사람 하나 더 죽어나가라고 구타는 거야? 아니요,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무전을 제가 들었어. 나가, 시켜! 지금 사람 바쁜 거 안 보여? 아, 이 자식이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죽겠구만, 재수 없게. 저도 그게 헷갈려고 막. 나가라고 싶죠? 예, 수고하십시오. 미친놈 시키. 자, 보셔야지. 응? 저